11월 마지막입니다. 최근 5주간 경기도 내 60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80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해당 연령대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한 초기 백신 접종자의 추가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4일 경기도청에서 노노 삼포노 인도네시아 상원 제1부의장과 만나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노 삼포노 제1부의장 등 7명의 인도네시아 상원 방문단은 국회 김상희 부의장 초청으로 지난 22일 방한했는데요. 방한 일정 중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경기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우호 증진과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입니다.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도 높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대기 배출 사업장 점검에 집중합니다. 특히 이번엔 운행 제한 단속유예 제외 대상을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수사 결과 여러 차례 들려왔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판매 관리 업체를 집중 수사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처방전 없이 약품을 판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설 보조금 등을 2억 원 이상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과 시설장도 또 특사경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과 복지지원, 지원기간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이 내년에 추가로 생깁니다. 공무원, 경찰, 상담 전문가 공동대응 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경기도는 올해 부천, 하남시에 이어 내년 두 곳을 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